영상 제목과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. 오늘 아침에 딸기 우유랑 방울토마토 사러 슈퍼에 다녀왔거든요. 아,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제 이야기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제 제가 쓰던 옛날 핸드폰을 팔기 위해 르봉꼬왕이라는 사이트에 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르봉꼬왕이란 사이트는 한국의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사이트처럼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. 그래서 올렸는데 빨리 팔고 싶어서 원래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중에 가장 급해 보이는 사람, 빨리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 팔았는데 뭐 그날 저녁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했고, 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다뭐 카메라 이상 있는지, 뭐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이런 것까지 다잘 확인하고, 그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을 잘 받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거든요.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슈퍼를 가서 이거 한 5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사러 가서 이제 이 돈을 냈죠. 근데 이 돈을 냈는데 그 셀프 계산기에서 제그 뭐야 제 돈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고, 이제 직원분이 오시더니 이거 좀 지폐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럼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,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지폐였던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보스를 불렀는데 그 보스가 오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자기 요즘 위조 지폐 많이 받았는데 또 그러냐고, 막너 지금 막그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저는 그때부터 이게 받은 돈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, 아니 내가 그냥 이거 사러 왔는데 내가 이거 도둑질은 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하면서 거기서 짜증이 났어요, 저도.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아 그러면 경찰 빨리 불러달라고, 나도 지금 이돈 내가 받은 건데 이 증거가 다 있고 받은 건데 나도 그 사람 너무 잡고 싶다, 그 나한테 그 위조 지폐 준 사람 너무 잡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,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. 거의 1시간 동안 그 슈퍼 앞에서 기다렸어요. 그러니까 1시간이 좀 넘어갈 때쯤 경찰분들이 한 자전거를 타고 한 네다섯 명에서 오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게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죠. 뭐뭐뭐 해서 어제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뭐 했다. 그러니까 경찰서를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. 아 그냥 뭐그돈 사실 없어도 되는데 나 오늘 할 일도 많은데, 그리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거든요. 여튼 뭐 경찰서까지 따라갔죠. 경찰서에 따라가서 그 위조 지폐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게 진짜 위조 지폐인지 확인하고, 근데 진짜 위조 지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프레스크 프레스크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진짜 거의 비슷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그제 돈은 다 경찰서, 그러니까 돈이 아니죠, 위조 지폐는 다 경찰서에 주고, 이렇게 그 조서라고 하나요, 제가 뭐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신고를 해가지고 맞습니다. 그 사람 뭐 생김새, 어디에서 만났는지, 그다음에 뭐그 사람 인터넷 아이디, 저랑 통화했던 전화번호 이런 거다 냈거든요. 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혔으면 좋겠네요. 이제 나오기 전에 혹시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. 거의 못 잡는다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. 제가 C'était très bon cours pour moi. 아주 좋은 수업이었다, 나한테.
정말 좀 비싼 수업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수업이었습니다. 제가 프랑스에 7년 살면서 좀 편해져가지고 마음을 좀 놓진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. 한국에서 위조 지폐를 받을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. 종이의 집도 아니고. 여튼 그렇게 10시에 슈퍼를 갔다가 집에 오니 거의 뭐 2시 반, 3시가 돼 있네요. 오늘 하루를 이렇게 날려 먹었어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저 같은 피해자가 없으셨으면 하고 이렇게 올립니다. 위조 지폐, 와, 당했네요. 위조 지폐로 곡 하나 쓰겠습니다. 곧 위조 지폐. 그러면 더 좋은 음악으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